DAO 인플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클래스예요.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 위한 클래스고요.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구현하는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는 여러 개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각각 따로따로 그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이 되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생성자가 딱 한 번만 호출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가 어떤 경우에 딱 한 번 만들어지느냐,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생성자가 호출되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는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리턴해주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버리면 생성자는 두 번 호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private static 변수가 필요했던 거고요. 생성자까지도 private으로 만들어서 다른 클래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스턴스라고 하는 변수도 다른 클래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생성자도 다른 클래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대신에 퍼블릭으로 공개한 메서드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얘가 주소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생성된 객체의 인스턴스의 주소값, 참조값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글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세 개를 만든 목적은 전부 다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와 같은 이런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직접 사용하지 못해요. 배열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직접 추가한다거나 배열을 지워버린다거나 배열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일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카운트 변수도 직접 바꿀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꿀 수 있다. 컨택트 DAO 인플만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프라이빗 변수입니다. 이거는 상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요. 상수로 만들어서 3개짜리냐 5개짜리냐 10개짜리냐 뭐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현재까지 배열에 저장된 연락처 개수. 자, 이렇게 해서 DAO 인플을 하나씩 만들 준비가 됐고요. 메인에서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를 이용해서 DAO 인플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변수 선언을 DAO 인플이 아니라 DAO라고 하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실제로 생성하는 객체는 DAO 인플 객체가 생성이 되겠지만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을 DAO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변수 선언을 슈퍼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자는 서브 타입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이죠. 학생은 사람이다. 혹은 직장인은 사람이다. 스마트 TV는 텔레비전이다.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다. 바로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패턴을 단형성이라고 부른다.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굳이 다양성을 사용하는 목적은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를 배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배열이 아니라 오라클을 사용하는 DAO 인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MySQL을 사용하는 DAO 인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파일을 사용하는 DAO 인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DAO 인플들은 전부 다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스 코드를 몇 군데를 고쳐야 되느냐? 선언하는 부분도 고치고 생성하는 부분도 고치고 두 군데를 고치는 것보다는
두 군데를 붙이는 것보다는 생성한 선언하는 부분은 슈퍼 타입으로만 선언을 해 놓으면 우리는 어디만 바꿔주면 되냐면 객체를 가져오는 부분, 생성된 객체를 가져오는 코드만 변경해 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여기가 자동 주입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용을 해요. 스프링에서는 자동 주입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요. 네. 진짜로 그 아예 이쪽 코드까지도 그 바뀔 일이 없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그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양성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렇죠? 그냥 뭐 이거 하나를 더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재사용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는 뭐 그렇게 많이 높아진 건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더 커지게 되면 분명히 코드의 재사용성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성까지 사용한 코드예요. 이거는.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메인에서 하나씩 하면 돼요. 종료 기능 끝냈고 전체 검색부터 만들게요. 전체 검색부터. 그게 1번이죠. 케이스. 자,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뜨는 목적은 뭐냐? 뜨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임포트 스태틱을 먼저 했었죠. 그렇죠? 이름들을 스태틱 변수들의 이름들을 미리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임포트를 했죠. 네. quit냐, insert냐, select all이냐, select by index냐, update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select all을 먼저 하기로 했죠. break. 이것도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0번,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면 잘못된 메뉴를 선택한 거니까 다시 선택하세요 정도만 남겨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 검색은 배열에 있는 내용을 다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select all context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코드를 이 안에서 다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다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스위치 문이 너무 길어지죠. while 문도 너무 길어질 테고 메인도 너무 길어질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기능을 조금씩 쪼개는 게 프로그램을 해석하기도 쉽고요. 프로그램을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런 용도로 지금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우리가 코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무한 루프를 반복하면서 메뉴를 선택하고 선택된 메뉴에 따라서 종료 기능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변수를 바꿔서 스위치를 종료하겠다. 만약에 메뉴가 종료가 아니고 전체 검색을 하는 기능이라면 전체 검색 기능하고 브레이크에서 스위치를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메서드 안에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는 모르겠으나 메서드 이름만 보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대충 짐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자, 여기를 일단 그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면 마우스를 올리세요. 마우스 올리시면 메서드가 undefined, 정의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다 라고 보여주고요. 만들어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만들게요 라고 하면 되죠. 클릭. 자, 이 메서드가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만들어진 곳으로 가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컨트롤 클릭. 메인 바로 밑에 만들어줬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private, main 클래스만 사용하겠다. static, main이 사용하니까 static. return하는 값이 없으니까 void, 메서드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어서 파라미터 선언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할 일은 그 연락처 전체 리스트, 연락처 전체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연락처 전체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DAO란 말이에요. DAO. 변수 어디서 선언했었죠? DAO. DAO 여기 멤버 변수로 선언했던 거예요. 메인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선언했었던 게 DAO고요. 타입은 컨택트 DAO. 생성은 컨택트 DAO input. 그러니까 select와 insert와 update라고 하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었던 클래스. 그게 DAO. 이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점을 사용을 하면 참조를 하는 거죠. DAO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를 하면 거기에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추가하겠다, 검색하겠다,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들이 있는 거죠. 옆에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들은 무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느냐, 무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진한 색깔로 콜론 다음에 나와 있는 타입들, int, 콜론 다음에 컨택트 배열, 콜론 다음에 컨택트, 콜론 다음에 int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 return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옆에 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파라미터예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죠. 셀렉트. select 메서드의 그 문서를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서를 보시면 자, 이게 리턴 타입.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속해 있는 패키지. 클래스 이름 그리고 메서드 이름. 그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없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무엇을 리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자, 그리고 리턴 타입을 보니까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보니까 컨택트의 배열을 리턴한대요. 컨택트의 배열을. 그럼 얘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면 돼요? 변수를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자, 이것도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임포트 하셔야 돼요. 임포트.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배열. 뭐라고 할까요? 컨택트? 아니면 컨택트 리스트? 뭐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네.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결과를 뜻할 수 있는,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만 잘 만들어주시면 되죠. 예, 여기를 왜 컨택트의 배열이라고 선언했느냐? 이거는 메서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메서드. 그래서 UI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화면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그럼 컨트롤러는 리턴을 해줄 거고요. 컨트롤러가 리턴해준 값을 컨트롤러가 반환한 리턴이라고 할게요. 리턴한 내용을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UI가 담당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백엔드에서 DAU가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프론트엔드에서는 백엔드한테 그 내용을 요청만 보내는 거예요. 요청을 보낸다가 메서드를 호출한다고요. 메서드가 리턴한다라는 내용이 그 백엔드가 받은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답받은 내용을 다시 얘기해서 리턴받은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반복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면 되는 거죠. 형상된 포문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콜론의 오른쪽에는 배열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콜론의 왼쪽에는 그 배열에서 무엇인가 하나, 원소를 하나 꺼냈을 때, 배열에서 꺼내는 원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 타입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컨택트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그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게 되면 컨택트 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출력한 무엇을 그냥 컨택트의 내용을 출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투스트링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컨택트 클래스에서 투스트링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린트가 어떤 식으로 프린트가 될 거냐면 컨택트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프린트가 될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뭐 요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요런 정도 되시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가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컨트롤 클릭을 하실 때 디클러레이션 선언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임플러먼테이션 구현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구현 부분으로 가볼게요. 구현 부분을 가보시면 껍데기만 만들어져 있고요. 스톱이 껍데기란 뜻이에요. 껍데기만 만들어져 있고 null을 리턴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상태로 메인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 상태로 메인을 실행했을 때 전체 검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에러 납니다. 어디서 에러 났을까요? 에러가 났을까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메인의 27번. 메인의 27번이 어디냐면, 컨택트 메인 44번. 여기서 에러가 난 거죠. 익셉션의 바로 밑에서 보시면 돼요. 27번째에서 메서드를 호출했고, 그 메서드가 44번째 라인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44번째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얘가 널이에요. 메서드를 호출을 했는데 호출된 결과가 널이었고요. 아까 리턴할 때 보시면 널을 리턴했잖아요. Select가 리턴한 내용이 널이었고 널에서 원소를 꺼낼 수가 없어요. 널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배열이 만들어진 게 없으면 거기서 원소를 꺼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null pointer exception.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그런 에러입니다.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 다시 얘기해서 메인 클래스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메인 클래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메서드가 아직 구현이 덜돼 있어서 널을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으로 만들 거냐면 실제로 배열에 저장된 연락처를 리턴을 할 거고요. 배열에 저장된 원소 개수만큼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가 되어 있으면 한 개짜리 배열.
연락처가 두 개가 저장되어 있으면 원소 두 개짜리 배열을, 연락처가 세 개가 저장되어 있으면 원소 세 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할 거고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리턴할 배열이 컨택트의 배열이고요. 리절트라고 하면 되겠죠. new contact. 자, 여기 몇 개냐? 카운트 개수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리턴을 result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코드의 의미는요. 배열을 메서드가 컨택트의 배열을 리턴해야 되니까 메서드가 리턴할 값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리턴할 결과는 select가 리턴할 결과는 컨택트의 배열 타입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result 결과를 return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짜리로 만들겠다? 카운트. 이때 카운트는 얼마예요? 따라가 볼까요? 컨트롤 클릭. 0이에요.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클래스 안에 현재까지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의 개수는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몇 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진다? 원소 0개를 갖는. 원소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지 저장할 게 없는 거예요. 저장을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도 저장을 못하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3개짜리 배열이라거나 1개짜리 배열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저장 못하는 배열. 뭐 이런 정도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뭐 메모리 이렇게 생겼을 텐데 1개도 저장하지 못하는 배열 있긴 있는데 뭔가 저장도 못하는 그런 상태. 뭐 숫자로 치면 0이라거나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만들어서 리턴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는 값들을 넣어줘야 돼요. 원소가 한 개가 있으면 한 개를 넣어줘야 되고요. 원소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넣어줘야 되고요. 원소가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하니 목적은 뭐냐 하면 저장하고 있는 연락처의 개수만큼의 배열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배열을 만들고 이제 여기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인덱스 0부터 인덱스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리절트의 i번째에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관리하고 있는 게 뭐였었죠? 기억나세요? 컨택츠라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제가. 네, 이 변수 이름 다시 볼게요. 컨트롤 클릭, 오픈 디클러레이션, 컨택트 클릭 해보면 같은 클래스예요. DAO 인플에서 선언했던 변수예요. 최대 몇 개까지? 최대 3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아직은 여기에 연락처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든 저장되어 있지 않든 그 연락처들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에서 연락처들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선언했었던 변수. 그게 컨택츠예요. 그래서 여기는 맥스 랭스만큼의 크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맥스 랭스만큼의. 그거를 전체를 다 복사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전체를 다 복사해버리면 안 되고 실제로 있는 것만큼만 복사하겠다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넣은 겁니다.
만약에 저장하고 있는 원소 개수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count 이 자 이것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언제까지? 0이 0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럼 바로 빠져나가요. 그럼 리턴해요. 배열 주소값을 리턴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배열의 주소값을 리턴을 하게 돼요. 만약에 한 개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배열의 원소가 한 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1이에요. 1. 0부터죠. 0은 1보다 작죠.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복사가 되고요.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번에는 i가 1이 되겠죠. 1은 1보다 작지가 않아요. 그럼 빠져나가겠죠. 그럼 여기 리절트는 몇 개짜리 배열이 되냐면 한 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개짜리 배열을 리턴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뭐 이 개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구현을 하셨으면 메인에서 에러가 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전체 검색 이렇게 했을 때 연락처 전체 리스트가 하나도 없이 밑줄 쫙 하고 끝나버렸죠. 이 중간에 출력되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꺼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장된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다시 종료할게요. 영과 종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료 기능 만들었고요. 전체 검색 기능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검색 기능이냐 아니냐까지가 테스트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를 했을 때 전체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쵸? 지금은 아,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정상적이구나 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연락처가 있을 때 한 개가 들어가 있으면 전체 리스트를 하나만 보여주고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전체 리스트를 두 개를 보여주고 이런 게 되느냐 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스위치에서 케이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만들어 볼 케이스는 수정을 먼저 만들게요. 무엇을 먼저 만들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인덱스 검색을 먼저 만들든 추가를 먼저 만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메서드는 insert new 새로운 컨택트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새로운 메서드 만들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진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컨트롤 클릭. 메인 메서드 바로 밑에서 만들었어요. 메인 클래스만 사용하겠다. private.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인 메서드가 호출하는 메서드니까 스태틱 메서드. 리턴하는 값이 없다. void. 파라미터 선언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슨 화면이냐면 여기는 새로운 연락처, 새 연락처 추가하기. 새로운 연락처 추가하기라고 하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새 연락처를 추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과 출력. 그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에서 만들었던 그 부분. 자, 새 연락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름을 입력받으면 돼. 네임을 사용자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저장을 해주면 돼. 스캐너를 통해서 넥스트 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메일도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로부터 세 개를 다 입력을 받았답니다.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떤 화면을 만든 거냐면 여기 이름 하고서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입력창 하나 만든 거고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 번호.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세요.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메일 입력하세요. 하고서 이거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유저 인터페이스,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뭐 여기 추가, 뭐 이런 버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클릭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입력된 값들 여기에 입력된 값들이 어디로 전달 백엔드로 전달이 돼서 그게 파일이 됐든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됐든 어딘가에 그 내용들이 저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을 받은 부분,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 그게 출력.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누구를 이용한다? 백엔드 기능을 이용한다. 어떤 특정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기능을 우리가 만든 게 어디서 만들었다? DAO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입력과 출력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저 화면에서 입력과 출력이 됐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컨트롤러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새 연락처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DAO였었죠. 메서드 이름을 보니까 메서드 이름이 뭐가 있어요? 인서트가 있단 말이에요. 인서트. 이게 새 연락처를 추가하기 옆에 설명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명도. 인서트라고 하는 거는 컨택트 객체를 전달을 받아야 되고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을 리턴한다. 파라미터가 있다 설명하고 있죠. 파라미터가 컨택트 타입 객체다. 뭐 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서트를 이용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컨택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객체를 생성한다. 컨택트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이게 모델 클래스. 여기다가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넣고서 객체를 만드시면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보니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보니까 컨택트 객체를 넣으라고 파라미터로 전달하라고 되어 있고 문서를 보고서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에는 메서드가 인티저를 리턴한다. 인트를 리턴한다. 1이나 0을 리턴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선언하면 좋겠다? 무슨 타입으로 선언하면 좋겠다? int 타입으로 선언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int 타입으로 선언해서 이 결과값에 따라서 result가 1이면 성공이고 그렇지 아니면 실패인 거죠.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새 연락처 추가 성공이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새 연락처 추가 실패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면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서 해야 될 메인 클래스가 해야 될 내용은 다 되는 거예요. 일단 테스트를 해보시면 일단 추가부터 볼까요? 추가부터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래요. 무조건 실패래요. 이유는 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검색을 해봐도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원인을 봐야죠. 자, 왜 그럴까? 원인 보기 전에 일단은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놓고요. 새 연락처 추가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리절트가 1이 아니란 얘기고요. 인설트가 1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아마 0일 거예요. 0을 리턴했다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else로 가서 여기가 나왔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럼 왜 0인가 하고서 인서트를 가보면 되겠죠. 컨트롤 클릭을 하실 때 declaration이 아니라 밑에 있는 implementation 구현. 구현 부분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무조건 0을 리턴하고 있네요.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0만 리턴을 하니까 배열의 컨택트가 여기 전달되긴 전달된 거예요. 그죠? 호출하는 쪽에서 보면 컨택트를 넘겼단 말이에요. 제가 입력한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넣어서 연락처를 만들었고 그 연락처가 인서트를 호출할 때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왔을 때 여기에 제가 입력한 뭐 문문무 010 AAA 얘가 전달이 됐겠죠. 전달은 됐으나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0을 리턴해버린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해주면 되느냐. 배열이 비어있느냐 비어있지 않느냐를 검사를 하시고 배열에 비어있는 부분 즉 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if 현재 카운트가 max length보다 작으면 무엇을 하면 되냐면 컨택츠라고 하는 배열의 몇 번째 카운트에다가 전달받은 그러니까 이게 배열에 저장된 원소의 개수가 배열 크기보다 작으면 배열에 저장된 가장 마지막 원소의 뒤쪽에 배열에 저장된 가장 마지막 원소 뒤에 바로 뒤에 그 전달받은 연락처를 추가를 하는 거고요. 추가를 했으면 카운트가 늘어나야 되겠죠. 이제 배열에는 저장된 원소의 개수가 늘어났을 거라면 0개면 1개가 됐을 거고 1개면 2개가 됐겠죠. 그래서 배열에 저장된 원소의 개수를 증가시켜주는 거고 배열의 원소 개수를 증가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리턴하면 되냐면 0이냐 1이냐 하나 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int result를 이라고 한 상태에서
return result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result를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성공했으니까 배열에다가 연락처를 추가하는 걸 성공했으니까 result는 1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면 이 if 문이 아니라면 배열에 추가하는 게 실패했다는 얘기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리턴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락처 추가 결과. 새 연락처 추가 결과를 성공. 그리고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인서트 역할. 이제는 아마 세 번까지는 연속해서 성공할 거고요. 세 번까지는 연속해서 성공할 거고 네 번째부터는 계속해서 인트 0이 리턴이 될 거예요. 0. 아마 이 코드는 우리가 멤버에서 했던 코드와 똑같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메인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좀 올릴게요. 자, 일단 현재 전체 검색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맞고요. 추가를 하는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전체 검색을 하면은요. 이렇게 한 명만 딱 나와요. 지금 한 명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추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성공했죠? 또 성공했어요. 두 명 들어갔죠? 전체 검색. 전체 검색 1번 한 거죠? 두 명 됐어요. 두 명.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또 성공했대요. 성공했죠? 전체 검색. 전체 검색을 선택을 했죠? 세 명 나왔죠, 세 명.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를 하고서 뭐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실패.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배열을 몇 개짜리로만 세 개짜리로만 제한을 했으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는 뭐 열 개짜리로 바꾸든 백 개짜리로 바꾸든 동일한 기능이 될 거예요. 전체 검색에서는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바뀌면 안 되고 그 상태로 남아있죠. 이제 종료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인서트 기능까지 끝난 거예요. 전체 검색 기능과 추가 기능까지가 완성이 됐고 추가할 때마다 전체 검색 그 리스트가 이렇게 그 추가된 것만큼씩 그 늘어나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이해 되시죠? 적어도 두 개까지는 이해가 되시죠?